안녕하세요. 자, 오늘 8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할 차례죠. 예, 2017년도에 이게 통폐합되는데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017년도까지는 공법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4페이지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84페이지 1번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 옛날 공법시험에 완화 대신에 강화라고 해서 X입니다.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행위제한이 완화되어야만 땅값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지정권자 및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밑줄 치십시오. 토지의 투기적 거래입니다.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 밑줄 치십시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니까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동일한 시도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용인시 원산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후보 예정지역을 모두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자, 표 밑에 별표에 보니까 까만 별표에 보니까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이. 자, 지정 절차를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기억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디귿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7공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반대로 7일 이상 공고인데 15일 이상 공고 이렇게 하면 X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및 축소입니다.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축소하여야 한다. 밑줄 치십시오. 축소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이유 있으면 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지정 해제 및 축소 절차인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효력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처음 지정했을 때에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85페이지 재지정 시 특례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허가구역 재지정 시 허가구역 재지정 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허가구역 지정 절차 도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지정한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자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지정을 하고 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나면 지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은 7일, 15일 숫자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 시도의 경우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면 역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 공고하면 5일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는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시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지정할 때와 재지정할 때 축소 해제 절차가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 시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 누구 의견을 청취하느냐면은 시도지사와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시도지사 의견 청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자기 의견 청취에 따로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합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 재지정 절차 뭐가 더 까다롭나요?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만약에 지정을 했다면 5년 동안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잘 안 팔리겠죠. 그런데 또 5년 더 연장해서 10년간 지정한다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지자체 의견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일어나야만 오히려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지정을 반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우리 요약집 85페이지 2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있는데 양가로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유상만 허가받습니다. 무상인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지상권도 유상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받아야 됩니다. 예약 따라서 가등기도 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이라면 가등기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허가 대상 기준 면적입니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도 이 정리를 해놨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3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이것만 암기해도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32번 우리 서브노트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2번에는 보면 이하라고 돼 있죠. 그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초과인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죠. 상업지역은 상놈이 해서 20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 주상공록이죠. 공업지역은 6066 공업 660 초과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녹차 T100 해서 10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정의 경우 미식축구 미간지구 90제곱미터입니다. 물론 미간지구는 없어졌지만 미식축구 90제곱미터 구,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그 다음에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기타, 농지, 임야,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백천, 임야가 천입니다. 임야가 천이고 농지는 절반인 500, 기타는
또 절반인 25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공법시험에 이 기준 면적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8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기준 면적 산정 방법의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다 이 말이죠.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1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의 특례입니다. 전제 조건이 1단의 토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인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언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디귿에 보면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전제조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하는 경우 디귿에 보니까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자, 이거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면 지금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번지, 2번지가 있습니다. 동일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또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걸 처음에 팔 때는 허가를 안 받지만 두 번째 팔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의 토지 전체를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 우리 교재 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에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니언에 보니까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디귿의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하는 것으로 본다. 이걸 처음에 거래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는데 1년 안에 또 옆에 있는 2번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개 합해서 200제곱미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8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처음에 200제곱미터였습니다. 처음에 200제곱미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걸 분필을 했습니다. 분필을 해서 1번지, 1의 1번지 이렇게 분필을 한 거예요. 분필을 해서 거래를 한다면 첫 번째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처음 팔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앞에 이거는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뭐 시험에 이게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유상이면 예약도 받아야 되니까 체결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2번 허가기간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치십시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어제됩니다. 3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이 특례인데 특례 보기 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허가 절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칠판에 적어놨고요. 다음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인데 허가 절차. 허가 절차인데 먼저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에 하나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허가 신청을 하느냐면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관청이라고 합니다.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라는 건 뭐냐면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먼저 사겠다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이 셋 중에 하나의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한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10%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스브노트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 8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방치하면 10% 맨 밑에 박스 동그라미 B번에 보면은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 C번에 보면은 임대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7% 기타 7%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그렇고요.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내가 팔 수가 없으니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신청 1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인데, 선매 협의 사실 통지는 우리 90페이지에 보면 선매 절차가 있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90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을 해야 된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X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90페이지에 5번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매수할 자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공공기관, 공공단체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동그라미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 하면 X죠.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91페이지 양가로 6번에 그게 첫 번째 줄 맨 뒤에 감정가격 메모해 놓으십시오. 감정가격,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낮은 경우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1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4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4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이신청 1월 이내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소유자에게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이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87페이지 양가로 4번 토지거래 허가로 어제되는 사항, 허가받으면 1번 농지취득자익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토지거래 허가 심사 기준인데, 동그라미 1번 이용 목적의 적합성, 2번 면적의 적정성, 그 다음에 3번 토지용 계획과의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기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 안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면은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범위 안에서, 밑줄 치십시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안에서입니다. 88페이지 그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 기준,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게 88페이지 맨 위에 표에 있는 게 시험에 과거 공법에 많이 출제됐다고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 용지 목적,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그리고 현상보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을 보면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이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무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 동안 계속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이 어디 있냐 하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냥 실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국토, 옛날에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용적률, 건폐율 위반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타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농지법은 20%인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이행강제금은 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된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면적을 위반한 경우, 설치 면적을 위반한 경우, 설치 기간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법에서도 나왔고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형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예외라고 보면 되겠죠. 형법에서는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한다. 자, 그래서 1번의 이행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번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이행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니은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고 A, B, C, D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10% 범위 내에서 A는 보면은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그 다음에 임대하면 7%, 기타 7%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 횟수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디귿에 보면은 89페이지 디귿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다 1개월 했는데 이것만 30일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일을 보시면 30일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일이 35번에 있죠. 35번에 보면은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은 농지법 그 다음에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 이 신청 3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8번 밑줄 지나시고요. 35번에 나머지는 다 1월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8번 무허가 계약 효력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신청 매수 청구 다 했고요. 앞에서 91페이지 6번 지가 동향 조사 등입니다. 아직 6번 이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직가동향조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직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밑줄 지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밑줄 지시고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직가 동향 조사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가 있는데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고 했죠. 관할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황조사라고 하고요. 분기별로 1회 이상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과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밑줄 치십시오.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과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특별집중조사라고 합니다. 이 7번의 포상금 제도는 지난주에 했죠? 했나요? 했습니다. 포상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지난주에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하고 주택법의 포상금하고 세 개를 비교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생략하고 93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앞에 다 했던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지금 공부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19번, 20번을 잘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양가로 2번 과태료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밑줄 치시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2번은 4개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 계약일로부터 니연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디귿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리얼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3번 거짓 신고한 경우 100분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동그라미 기억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어는 외국인이 국적이 변경된 후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메뉴에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0번에 보면은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번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기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